오늘의 최강 기업을 만나러 간 곳. 안으로 들어가니 식물을 유심히 보고 있는 담당자. 이게 최강 기업의 기술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단풍잎 같은 이 초록 식물은 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병 안에 식물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건 대마입니다. 네? 대마요? 대마를 키우면 불법 아닌가요? 네, 대마는 마약류 관리법으로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학술 연구자 허가로 지금 현재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한번 봐드릴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아휴, 왠지 보는 것도 몰래 봐야 할 것 같은 느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의약품 재료지만 우리나라에선 희귀한 대마. 최강기업은 이런 고부가가치 식물을 실험실에서 조직 배양해 세포 단위에서 원료 물질 함량을 증대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마를 키우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마에는 칸나비디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칸나비디올이란 물질이 소화 내전증 치료제로 이용이 되고 있고 최근 희귀 난치병 치료제 물질로 각광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세계 의료용 햄프 시장 규모는 2027년 823억 달러, 약 109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D라는 칸나비디올은 소화 내전증 치료제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용뿐만이 아니라 식품, 화장품, 애견 관련 제품 등 CBD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마에는 CBD 외에도 잠재된 산업적 가치가 높은 약 150가지 이상의 카나비노이드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수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양 기술을 보유한 최강 기업.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내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을 기회로 옮기는 마이크로 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파게이션은 뭐예요? 네, 마이크로 프로파게이션은 여기 보시면 식물의 잎이 나는 부분에 여기를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노드 조직을 이용하여 온전한 식물 성체를 만드는 기술을 마이크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최강 기업은 자체 기술로 식물 조직을 배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 생긴 이건 뭔가요? 이게 캘러스라는 겁니다. 캘러스는 조직화되지 않은 식물의 유세포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형성 방법이 있습니다. 캘러스를 형성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먼저 선별된 식물체를 소독을 통해 멸균시킨 후 절편을 특별한 호르몬이 담긴 식물 배지에 치상하게 되면 캘러스가 유도됩니다. 식물의 일부를 잘라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배양시키면 세포가 분열하며 캘러스가 형성되는데요. 이 캘러스로부터 형성된 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면 어린 식물이 탄생합니다. 그 후 땅에 옮겨 심으면 되는데요. 조직을 이용해 4주간 캘러스를 유도하고 무균 상태로 4주 정도 배양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분화하였기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얻을 수 있으며 외부의 환경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증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양된 캘러스는 액체 배지로 옮겨져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통해 식물의 생합성 경로를 조절하여 분화 및 2차 대사산물의 생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캘러스를 배양하게 된다면 기존의 생산 방식보다 원료 생산 수율 증대 및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배양한 식물에서 칸나비디올 검출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100배가량의 수율 증대와 안정성을 확보했답니다. 고부가가치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최강 기업.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희소물질 품귀 현상을 겪으면서 필수 식약 원료를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가 여부는 21세기 새로운 주권 경쟁 문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벤처로 창업하였습니다. 현재 최강 기업은 배양 외에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장품. 이거는 대마 뿌리 복합 가공 추출물과 천연 계면 활성 성분을 함유한 캘러스 스크럽인데요.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대마 뿌리를 복합 가공을 통해 개량시킴으로써
활성 물질 함유량이 증정되었고 피부 진정 효능이 뛰어납니다. 가공을 통해 유효 성분을 늘려 기존보다 효능이 뛰어난 식물을 재배해 의약품과 화장품 그리고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재배가 어려운 고부가 가치 식물이 주 타깃이 될 거랍니다. 비누로 씻은 손. 어허, 빛이 난다, 빛이 나. 독자적인 세포 배양 기술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원료의 국산화를 이끌고 더 높은 가치의 식물 원료를 생산해내고 있는 최강 기업. 저희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코스메슈티컬 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세포농업 플랫폼 기술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가격 수준으로 인류의 보편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